안녕하세요.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위밴드 4 본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2021년 신춘연의 해가 밝았습니다.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위엔드 본체를 보면은 암호를 해제를 하고 그 더보기 그러고 뭐 운동 그러고 지금 그 상태 그러고 심박수 그러고 날씨 그러고 노티피케이션 하고 여기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여기서 뭐 재생 중인 노래 아니면은 뭐 유튜브라던가 그런 거 보고 있던 걸 여기서 바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. 더보기네요.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볼륨을 줄인다거나 멈춘다거나 그리고 위에 유튜브에 제목이 뜨죠.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넘긴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게 된다는 겁니다. 뭐 위로 올리면은 더보기 가면은 뭐 방해 금지 모드 해서 뭐 자동으로 방해 금지 모드를 킬 건지 아니면은 지금 킬 건지 아니면은 끌 건지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고 여기서 또 추가로 알람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뒤로 갈때요 여기 있는 홈 버튼을 누른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스와이프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뒤로 넘어가고, 뮤직 가면은 아까 그 홈화면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그 화면이 뜨고, 스탑워치에서, 말 그대로 스탑워치 해가지고, 뭐 여기서 기록을 남긴다거나, 멈춘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고, 타이머 해서, 뭐, 3초로 맞춰놓을게요.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, 3초가 되면 진동이 울리면서 끝났다고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휴대폰 찾기에서 이걸 하면은 울리겠죠, 핸드폰이. 따로 불은 안 켜지더라고요. 울리기만 하고. 끌게요, 시끄러우니까. 그리고 뭐, 알람을 킬 건지 끌 건지 설정이 가능하고. 그리고 요거 밴드 디스플레이 가서 뭐 이건 가장 기본적인 디스플레이고 여기서 색깔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제가 다운로드 받은 요걸로 한다거나 바꿀 수가 있고 설정에 가면은 뭐 화면 밝기 변경이 가능하고 저는 3으로 놔둘게요. 그리고 요 스크린 락이 화면이 꺼졌다가 켜지면은 얘가 그 화면이 락이 걸려가지고 밑에서 위로 스와이프를 한번 한 다음에 락을 해제를, 그러니까 잠금 화면을 밀어서 잠금 해제처럼 잠금을 해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또 작동이 안 되네요. 그리고 뭐 스크린 타임아웃 해가지고 뭐 10초 후에 끌 건지 아니면 뭐 5초, 6초부터 1초 단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. 뭐 재부팅을 할 건지 그러고 아니면은 공장 초기화를 할 건지 그런 것들, 여기 기본적인 뭐 재미없는 세계 각국의 뭐 그런 인증된 거 관련된 걸볼수 있고 그리고 요미 밴드 운영하는 운영체제 펌웨어 버전 그리고 블루투스 주소를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뭐 운동에 가면은 밖에서 달리기 아니면은 러닝머신 그리고 뭐 사이클링 그리고 걷기 그리고 프리스타일 뭐 그냥 기본적인 운동 수영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뭐 이런 거는 하면은 GPS 정보를 핸드폰에서 받아온 다음에 여기서 연결이 돼서 하면은 1 하고선 이제 이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시간, 그리고 거리, 그리고 페이스 해가지고 심박수까지 해가지고
볼수 있고 전후로 해서 지금 뭐 워밍업인지 아니면 중강도인지 고강도인지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중지하려면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멈추죠. 그래서 하면은 2분 이하는 저장이 안 돼요. 뭐 그런 기능. 그러고 가면은 상태 하면은 지금까지 몇 걸음 걸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그리고 칼로리는 얼마나 소비했고 그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야좀 일어나 움직여라고 그 알림을 울린 게몇 번인지까지 볼수 있습니다. 뒤로 가고 심박수 하면은 이제 여기서 심박수를 측정을 하겠죠. 측정을 해가지고 너의 심박수는 몇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날씨 가면은 당연히 오늘 서울 날씨가 나오겠죠. 제가 설정해 놓은 게 서울이니까 그러면 뭐 32도, 31도, 23도 뭐 이런 식으로 카톡 알림도 오고 그래서 보면은 뭐 내일은 뭐 흐리대요 날씨가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날씨가 뜹니다. 그다음 여기 가면은 지금까지 받은 알림이 뜨겠죠. 그러고 다 클리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핸드폰에서 알림을 지워버리면은 여기서도 알림이 없죠. 그러면 이게 전부입니다. 사실 스마트 밴드라는 게 스마트 워치에 비해서는 기능이 많이 없죠. 그래서 이 미밴드 4를 지금 산다고 하면 어떠냐라고 하면은 지금 미밴드 5가 나온 시점에서 미밴드 4를 사기에는 약간 아쉽죠. 미밴드 5가 화면도 더 커지고 기능도 더 많은데 굳이 이거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원래 미밴드는 충전하려면 요 코어를 이렇게 빼가지고 충전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귀찮아가지고 요 서드 파티 충전기를 구입을 했는데 요 충전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뭐 위에 또 링크 하나 해둘게요. 뭐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할수 있는데 미밴드 5 자체는 이거 처음 나온 순정부터 이런 충전기죠. 그러니까 훨씬 편하다 라는 게 있어서 근데 그냥 미밴드를 사용을 한다면은 저는 요거 자체는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걸음이나 달리기 같은 게 자동 측정이 안 되는 게 아쉬워요. 제가 이거 전에 사용했던 게 갤럭시 핏이었는데 갤럭시 핏2 같은 경우는 걷기랑 달리기는 자동으로 내가 달리기를 할 거니까 이제 측정을 해라 라고 지정을 안 해도 10분 이상 하면은 자동으로 측정이 됐는데 얘는 그 기능은 없어요. 그냥 만보기에서 빠른 걷기를 이때부터 이때까지 했었다라는 그런 것만 알려주지 그런 운동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쉽지만 그냥 뭐 만보계로 쓰면서 알림도 받으면서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이 가격에 특히 배터리가 2주씩이나 가기 때문에 그 심박수를 켜놔도 저는 꽤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어요. 그냥 그 운동 기능만 좀더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 게 됐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피 대비 차트들이 많이 부족해요, 아직. 뭐 심박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밖에 측정이 안 되거나 하는 게 많이 부족해요. 이런 게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이 미밴드 4 리뷰를 마치고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